지금 흐르는 노래 아리랑 목동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1. 새색시 2. 아가씨 답은 2번 아가씨입니다. 2번 아가씨 정답입니다. 영화 장르가 공포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일까? 1. 오맨 2. 킹콩 답은 1번입니다. 1번 오맨 정답입니다. 저 범자 씨가 지금 100점으로 점수가 조금 낮은 상태신데 네. 그 방송할 때 어떤 징크스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제가 마이크 앞에 앉으면 예. 손에 뭔가 들려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방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런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손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 펜이나 볼펜이나 뭐 예. 손에 잡히는 거 무엇이든지 예. 뭐 거울도 있고 거울? 테이프 아. 그 안에 있는 건 뭐든지 다 잡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거울은 이렇게 자기 얼굴 보면서 네, 때때로 아, 가끔 네. 보면서 네. 만족하면서. 네, 만족스러울 예. 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잡을 게 없을 때는 그 옆에 사람 잡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손깍지로 꽉 쥐고 합니다. 아, 네. 손을 잡는군요. 네. 예, 그게 정말 도움이 돼요?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아, 네. 지금은 뭘 잡고 있나요? 지금 여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 테이블을 네. 꽉 잡고 계시네요. 네. 예, 그래요. 자, 이제 점수가 배가 되는 분은 누굴지 다시 이승민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하지. 양력 6월 20일경의 절기로 모내기가 끝나고 이것이 시작되는 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아... 답은 장마죠. 모내기 끝나고 장마가 시작되는 때가 하진데요. 자, 이제 지난 50 문제 드립니다. 보드카, 물이란 단어에서 이름이 유래한 이 나라의 대표적인 증류주. 답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정답입니다. 야누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문지기 신으로 두 개의 이것을 가지고 있음. 답은 얼굴입니다. 얼굴 정답입니다. 원앙 금침, 원앙을 수놓은 이불과 이것. 답은 베개 하겠습니다. 베개 정답입니다. 황산벌, 신라군과 백제의 이 장군이 싸운 격전지로 현재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일대의 넓은 들. 답은 계백입니다. 계백 정답입니다. 연륜, 한 해 한 해 쌓아올린 경험을 이르는 말로 나무에 이것을 가리킴. 정답은 나이테입니다. 나이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1단계를 마친 현재 이승민 씨가 그만 110점으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 분들 다 했는데 딱 재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제일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로 예. 나타나서 너무 아쉬워요. 아, 저 진한호 씨도 문제를 잘 풀고 계시는데 본인만의 아주 또 독특한 개인기가 있으시다고요? 예. 예. 눈동자가 360도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아, 그 예전에 그 어떤 모 개그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재주를 한번 선보인 적이 있는데 예. 예. 그 정도 이상 됩니까? 예, 360도니까는 예. 완전하게 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럼? 좀 부끄럽습니다만, 아니, 보여드릴까요? 예, 예, 예. 아, 오우, 옛날에 저 이경규 씨가 하시던 것보다 예. 훨씬 그 스케일이 크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자, 이광원 씨도 뭔가 또 보여주실 게 있다면서요? 예, 제가. 동물 흉내를 좀 낼 줄 알아가지고요. 동물 흉내요? 예, 예. 네, 어떤 동물? 강아지요. 강아지, 예. 자, 시작. 자, 이건 낯선 사람 보고 짖는 예. 소리고요. 약간 경계하는 듯한 그런. 네, 그 다음에 예. 한 대 걷어 차였을 때. 예. 오, 아니, 저, 언제 그렇게 연습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요, 개들이 많이 짖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화답을 해줬거든요. 화답을요? 네. 아, 좀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예. 조용해지더라고요. 아. 그다음부터 친구들이 개 짖는 소리가 나면, 예. 야,
똥개 대장, 네 동생 들어왔다. 준비 좀 시켜라. 별명이 생겼군요. 네. 예. 아, 이제 개들과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독특합니다. 자, 이제 2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난 50도 문제 드립니다. 야생화의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 1. 들꽃, 2. 풀꽃. 답은 1번 들꽃입니다. 1번 들꽃 정답입니다. 국보 78호로 지정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다. 여기서 반가는 무슨 뜻일까? 1. 한쪽 발을 올려놓았다. 2. 한쪽 턱을 베고 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한쪽 발을 올려놓았다. 정답입니다. 고릴라의 혈액형은 대부분 이것이라고 한다. 무엇일까? 1. A형, 2. B형. 답은 A형 하겠습니다. 1번 A형 아닙니다. 아, 답은 2번 B형인데요. 양재하 씨는 무슨 형이세요? 아, 저는 O형입니다. O형. 예. O형은 보통 성격이 어떻다고 하죠? 활달하고 좀 그렇다고 합니다. 활달하고? 활달하고 뭐 성격 좋다는 말 많이 듣고요. 아, 네. 좋다고 말하던가요? 예. 예. 은근히 또 자랑을 또 그렇게. 예. 아, 성격 난 성격 좋은 사람이다 이거죠? 예. 예. 좋습니다. 자, 이광원 씨 문제 드립니다. 인도어에서 한국어와 발음이 비슷하고 의미가 같은 말은 무엇일까? 1. 아빠, 2. 빵. 답은 1번 아빠입니다. 1번 아빠 정답입니다. 세계 3대 마임 축제를 나열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도시는 어디일까? 프랑스 미모스, 영국 런던, 한국 이곳. 1. 대전, 2. 춘천. 답은 2번 춘천입니다. 2번 춘천 정답입니다. 아, 김현근 군은 프린스턴대 가면 그럼 어떤 쪽에 공부를 하나요? 분자생물학 쪽을 전공할 것 같습니다. 분자생물학이요? 예. 뭐 특별히 그쪽을 희망하는 이유라도? 아, 저희 가족이랑 친척분들 중에 좀 이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아,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의사가 되면은 아무래도 제한적이잖아요. 할 수 예. 있는 일이. 근데 이제 제가 기초의학 연구를 하게 되면 좀 더 폭넓게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그쪽으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그쪽을 연구하는 과학자.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을 결국 돕고 싶다.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저 공부 과정은 언제쯤 끝날 예정인가요? 2010년에 끝납니다. 2010년. 예. 예. 그럼 다음 월드컵 해보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땐 정말 또 멋진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점수가 배가 되는 분은 누굴지 다시 지난 50부터 문제 드립니다. 최근 발간 80주년을 맞이한 님의 침묵은 누구의 시집일까? 답은 한용운입니다. 한용운 정답입니다. 흔히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이라고 하는데 여동생은 뭐라고 할까? 답은 처제입니다. 처제 정답입니다. 영어로 wisdom tooth라고 불리는 이 치아는 사춘기 이후 나는 어금니인데 무엇일까? 답은 사랑니 하겠습니다. 사랑니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이것이다. 무엇일까? 답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동전에 그려진 꽃은 무엇일까? 답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정답입니다.